안녕하십니까. 커피바케이 바텐더 허준입니다. 저는 오늘 화요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칵테일 한 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화요는 소주에 소를 파자한 것으로 불화, 임금요, 불로 만든 귀한 술입니다. 그럼 화요의 요자를 풀어보면 흑토, 흙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걸 섬기고 존귀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화요의 정신과 100% 쌀, 지하 150m 안반수를 사용한 최고의 품질과 맛을 가진 화요를 사용하여 칵테일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기준은 화요 25도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려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요 25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를 설명하기 앞서 제 칵테일 이름이 신하부르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훈 우리말 신하부르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흙이란 땅에서 자라나는 재료를 화요와 함께 사용돼 다음 재료는 아페롤입니다. 화요의 정신을 이어 땅에서 자라나는 약초와 과일인 오렌지를 사용한 아페롤을 넣어주어 동서양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땅에서 자라나는 오렌지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 오렌지 주스를 넣어주고요. 땅에서 자라나는 약초들과 다른 향을 가지고 있는 상쾌한 민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칵테일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생기를 넣어줄 레몬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링된 글라스를 미리 준비하고요. 베이커에 얼음을 넣어 쉐이킹하겠습니다. 마지막 가니쉬로는 칵테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오렌지의 껍질과 민트 그리고 카모마일 꽃의 하얀색은 화요의 주재료인 쌀을 표현하여 땅에서 자라나는 존귀한 한 송이의 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흙이란 땅에서 자라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걸 섬기고 존귀한 것을 만들어낸 제 칵테일 신하부르였습니다.